경북은 포항을 제외하고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가는데요. 이른바 조국 사태를 계기로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대입 제도 개선 방안이 고교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의 일반고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총 125개 교 17,047명 모집에 16,404명이 지원해 평균 0.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포항을 제외한 비평준화 111개 일반고를 보면 57개 학교에서 874명이 미달됐습니다. 이들 학교는 다음 달 말 있을 추가 모집을 통해 학생을 충원해야 하지만 도내 정원 초과 학생이 15개 학교에서 발생한 49명에 불과하고 먼저 치러진 특성화고 등의 불합격자도 얼마 되지 않아 800명 정도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최종 미달 학교의 학급 감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원서 접수 결과를 집계한 경북교육청 담당자는 학교별 지원자 추이는 수치상으로 볼 때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대입제도 개선안이 고교 선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개선안 내용은 현 중3 학생이 대학을 가는 2023학년도부터 서울 16개 대학 정시 비율을 40%로 늘리고 내년부터는 출신 고교를 전면 블라인드 처리하며 내후년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게 골자인데 지역 명문고나 농어촌고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경북의 외고와 과학고, 자사고도 지원자 수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경북교육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